오늘은 2분 르바 소식 고고! 르브론 제임스가 정규 시즌 마지막 주에는 복귀할 수도 있을 것이란 루머가 있습니다. 레이커스 구단은 이번 오프시즌 카이리 어빙 영입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디안젤로 러셀과 재계약하는 데 매우 관심이 높다고 하네요. 또한 레이커스 구단은 오스틴 리브스와도 재계약을 원하며 4년 50밀리언 달러 수준의 계약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부상으로 결장 중인 루카 돈치치와 카이리 어빙 모두 팀 전체 훈련에는 참가했다고 하네요. 자모란트는 가족과 팀 동료들에게도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고 징계가 끝난 후 복귀한다면 진짜 자신이 누군지 보여주겠다고 선언했네요. 자크본 감독은 벤 시몬스가 이번 시즌 안에 돌아올 것으로 믿는다는군요. 시즌 아웃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드마커스 커즌스는 조엘 엠비드가 MVP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언급했네요. 지난 미네소타전 덩크 시도 이후 엉덩이 쪽 부상을 당한 제이슨 테이텀의 현재 몸 상태는 퀘스처너블이라고 합니다. 지난 클리퍼스와의 경기에서 이번 시즌 16번째 테크니컬 파울을 적립한 드레이먼드 그린이 다음 애틀랜타전에 결장할 예정이네요. 발목 부상으로 결장 중인 타이리스 할리버튼이 최소 3경기는 더 결장할 것으로 보이는군요. 왼쪽 무릎 이상으로 장기간 결장 중인 론조 볼이 결국 연고리식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으며 무기한 아웃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23-24 시즌도 통으로 결장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잘 회복해 하루빨리 코트에서 다시 뛰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애틀랜타 구단이 보그단 보그나노비치와 4년 68밀리언 달러의 연장 계약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마이클 조던이 샬럿 구단의 지분 매각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폴 피어스는 2008년 파이널 당시 자신이 휠체어를 탔던 그 경기에서 실제로 MCL 부상을 당했었다고 하며 바지에 똥을 싼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케빈 허더가 오른쪽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것으로 예상되며 곧 MRI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브루클린 구단이 센터 모제스 브라운과 10일 계약을 체결했군요. 덴버가 디트로이트전에서 승리를 거두며 서부 컨퍼런스 팀들 중 가장 먼저 플레이오프 진출과 디비전 1위를 확정지었네요. 뉴욕 구단이 데콘 제프리스와 두 번째 10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골스 구단과 투웨이 계약을 체결했던 앤서니 램이 정식 계약으로 팀과 함께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플레이오프에서 뛸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2분 르바 소식 끝!